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한 카타르 마스터스 오픈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이 최근 들어 이 체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라고 함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주요 대회들을 이제 좀 중동 지역에서 많이 개최를 하면서 일단 좀 중동 체스가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됐어요. 자, 이번 카타르 오픈도 정말 좀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매그너스 칼슨과 또 히카루 나카무라가 대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에서 나온 하이라이트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시드를 받은 매그너스 칼슨이 자, 인도의 젊은 IM을 상대했어요.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C4로 시작이 됐고요. 자, 흑 선수가 C6하고 이후 D5로 밀고 나오려는 준비를 합니다. 자, 칼슨이 이제 D4를 결정하면서 자, 경기는 슬라브 디펜스로 전환이 됐어요. 자, 서로 간의 나이트 전개되고요. 자, 칼슨이 결정한 오프닝은 G3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슬라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카탈란 오프닝은 아니더라도 이게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부 라인에서는 상대에게 폰을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카탈란 오프닝과도 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상대 폰을 잡아서 지금 비숍이 이 대각선에서 없을 거기 때문에 이 B5로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싸우는 이제 갈래가 하나 있을 텐데 자, 흑 선수는 비숍을 F5 칸 전개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나이트 C3를 좀 미루면서 지금 D5에 큰 위협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퀸이 B3 칸 기동되면서 비숍이 나가는 부분을 공략하는 게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백은 나이트 전개하고요. 자, 흑은 E6로 D5 칸을 강하게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나가고 나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을 딱 잡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으로서, 그러니까 런던 시스템을 쓰고 있는 모습이 됐죠? 그러니까 대개 오프닝에서 이제 흑으로 런던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이건 흑이 좀 오프닝을 잘 풀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으로 이제 런던 시스템을 쓰면은, 그러니까 백과 흑이 동등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또 뜻하니까, 자,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흑이 런던 시스템을 썼다는 건, 자, 이거는 흑이 동등함까지 왔다.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백이 이제 조금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이트를 기동해서 여기 있는 비숍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와 이제 반대되는 이제 백의 밝은색 비숍이 좀 강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흑이 H6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뭐 사실상 강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은 상대 C4 폰을 잡고요.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포지션이 조금 묘하게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흑의 폰들이 더블 폰이 두 개나 생겼죠? 자, 그렇더라도 일단은 요 폰이 지금 하나를 잡아냈기 때문에 흑이 요걸 좀 이용해서 경기를 풀수 있는 다른 요소가 생깁니다. 자, 칼슨은 E3 하면서 비숍 대각선 열어요. 자, 요 폰을 회수하고 들어가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자, 이렇게 되면 흑이 B5를 할지 말지, 그니까 요 이제 갈림길에 좀 서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B5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왜냐면 지금 다른 쪽에서의 더블 폰이 만들어진 부분이 요게 흑한테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비숍이 이러면은 요 대각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긴 대각선을 확보를 할 텐데, 자, 이런 경우에 요 이제 대각선에서 이게 나이트 D5가 또 중요한 자,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F폰이 그 이제 E폰이 끌려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이제 D5 칸을 좀 강하게 잡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시 라인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나이트가 와서 이 대각선 막고 다른 나이트 전개하려고 해도 이 교환하고 나서 뭐 퀸이 온다거나 하면 당장에 또 폰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백이 비숍상도 가지면서 이긴 대각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흑도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요 폰을 그냥 돌려주면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흑 선수가 시간 쓴걸 봤을 때는 여기까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는 라인이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폰은 돌려줬고 더블 폰이 있긴 하지만 이 중앙 밝은색 칸들을 이제 확보하면서 경기를 좀풀수 있는 요소들을 잡게 됐어요. 자, 흑은 그대로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칼슨은 퀸 F3로 상대 폰을 위협하면서 자, G6를 끌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H3까지 연계를 하죠. 자, 이거는 밝은색 칸을 이용해서 경기를 좀 풀어가겠다는 아이디어고요. 지금 비숍 대각선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흑이 얘를 좀 상대해 줄 만한 지금 밝은색 비숍이 없고 그리고 나이트도 곧장 뭐 E6칸에 배치된다거나 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밝은색 칸들을 이용해서 이후 G4까지 올라가겠다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이 됐을 때 상대 지금 더블 폰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뭐 F파일, H파일, 그 다음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상대 킹사이드 쪽을 위협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흑은 퀸 E7 하면서 일단은 백의 빠른 확장을 좀 저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과 킹이 마주 봤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G4를 결정한다 그러면 지금 결국 킹이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바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흑이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F4를 이용해서 이 E5를 조금 더 개방하거나, 혹은 C5를 이용해서 이쪽에서도 위협을 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폰을 잡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G6에서 좀 막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흑도 지금 중앙을 열고선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킹이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C파일, D파일이 또 이제 열리니까 퀸사이드 쪽도 가기가 어려운,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으로서 자, G4로 올라가는 건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자, 칼슨은 그대로 캐슬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 선수가 이 경기 들어 처음으로 이제 시간을 좀 쓰기 시작하는데요. 자, 근데 그 수가 조금 그 이제 부정확했다고 해요. 흑이 선택한 수는 이제 H5였는데,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이게 이제 미스테이크, 좀 실수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백이 G4로 올라오는 이 계획 자체를 좀 이제 막아버리겠다. 자, 이런 건 이제 거였을 텐데,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킹사이드 쪽 앞에 있는 폰을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F7폰이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이 지금 G6폰이 안 지켜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으로서 백이 지금 이걸 막 공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자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흑의 아이디어는 이 G4를 좀 막아 세워서 지금 이쪽에서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다음 자신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포칸을 잡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잡으면서 상대 이 킹사이드 쪽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다음 이후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나면 뭐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칸을 공략하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을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칼슨이 여기서 이 상대의 이 약간의 실수를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를 찾아냅니다. 자, 룩이 E1칸에 가면서 E4 전진을 준비합니다. 자, 느낌표가 하나 붙었다는 거는 지금 이 포지션에서 백이 그 유리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백이 E4로 올라가면서 지금 포지션을 열고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요소가 생기죠. 지금 E5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포크 전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건 흑이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고,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지금 룩과 퀸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포지션 열리면서 백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거예요. 그다음 지금 F폰이 이제 끌려가고 나면 이제 백이 이후에 G4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흑이 막고자 했던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좀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좀 올라가면서 이후 이제 폰이 전진하면서 약해져 있는 이 킹사이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흑 선수가 좀 이제 빠르게 나이트를 2포칸 집어넣으면서 상대 전진 의도를 막아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이트 위치가 조금 불안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G4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기회가 생기죠. 지금 나이트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좀 지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 또 F폰이 또그 움직이게 되면 나이트가 잡히면서 자, 이거는 기물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흑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폰 교환하고요. 그다음 이제 나이트 교환, 이후에 이제 퀸 교환까지도 요청하면서 이게 퀸 교환을 강제시키면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흑이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비숍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밝은색 비숍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좀 유리한 엔드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약간의 유리함을 가지고 경기를 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흑 선수가 자, 치명적인 블런더를 하고 맙니다. 자, 비숍이 B4칸에 가는데, 자, 여기 그 이제 물음표가 두 개가 뜨면서, 자, 일단 블런더 표시가 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자,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건 지금 C3칸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서, 그다음 지금 여기서 나이트가 잡히는 부분을 지금 룩에 대한 공격으로 풀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지금 흑한테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이트 교환하고, 교환하고 비숍이 들어가면 포크에 걸면서 이제 유리한 교환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 블런더인 이유는 이제 백의 공격이 조금 더 빠르고 강했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칼슨이 이 나이트에 걸리는 자, 위협을 그냥 무시하고 자,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흑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포지션이 그렇게 좀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이 걸고 있는 몇 가지 위협들이 있거든요. 지금 흑이 조금 뭐 비교적 의미 없는 수로 둬볼게요. 뭐 이제 폰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나이트를 그냥 뭐 전개한다거나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백이 걸고 있는 좀 위협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전개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나이트를 잡으면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지금 핀에 걸어놨기 때문에 나이트 내주면서 이제 룩을 잡을 수 있긴 해도,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 이폰 긴장이 좀 풀려나면서 이건 백이 다시 한번 그 이제 그 유리한 교환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요 폰은 이제 내주면서 상대에게 통과한 폰을 내주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제 룩을 좀 희생해서 그러니까 비숍과의 교환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드게임적으로 봤을 때좀 흑에게 가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나이트를 일단 지키는 게전첫 번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이 폰을 잡고 올라오는 것도 위협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폰으로 잡아서 이둘 모두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 퀸이 F5 폰을 잡게 되면, 자, 이 위협이 그대로 살아남게 돼요. 지금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외에 또 이제 퀸이 G6칸 이용해서 상대 킹을 노릴 수 있는 이제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트를 잡아서 요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듯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백에게 굉장히 놀라운 수가 하나가 있죠? 자, 여기서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E4가 최선의 수입니다. 자, 아이디어 자체는 자, 비숍 대각선과 룩의 길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핀에 걸리면서 킹이 좀 묶여있는 가운데, 퀸G6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 룩이나 비숍 둘중 하나만 공격에 가담하더라도 이건 흑이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뭐 최선의 수비인 뭐 나이트 D5에서 비숍 대각선도 맞고 룩 리프트까지 저지하려고 하면 자 그냥 비숍으로 잡고 들어가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룩이 리프트 되면서 자 이거는 백이 경기를 잡아가겠죠. 자 그렇지 않고서 이제 교환했을 때 여기는 이제 룩을 데려간다 그래도 자 지금은 이제 퀸 체크 한번 걸어주고 나서 이 어두운 칸들을 백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비숍이 G5칸 왔을 때 지금 핀에 걸려서 폰을 움직일 수 없고요. 자, 퀸이 도망가면 비숍이 F6 들어가서 G7칸에서 체크메이트를 만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폰 교환하고 킹 앞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로 퀸 체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폰을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좀 해볼 수 있지만 근데 킹이 F1 가서 E2칸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또한 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술을 성공시키려고 해도 그 백에게는 E4 전술이 있거든요. 자, 이러면 퀸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또 비숍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득점 자체는 쉽지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수비를 해야 될 텐데 뭐 퀸이 가서 이렇게 지키려서 뭐퀸 교환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교환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킹 E2 하면서 G5를 백이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이제 교환하고 포크에 걸려도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은 H 파일에 킹이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고, 지금 백에게는 비숍상이 있고요. 그다음 전개에서도 백이 좀 상대를 위협하면서 약점 폰들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또한 이제 그흑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퀸 교환을 피하고 뭐 폰으로 이걸 잡는다고 해도 이게 또 G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킹 빠져나가고 나서, 그 그러니까 이후에 또 공략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흑 선수가 선택한 수는 나이트를 잡는 거였거든요. 자, 이러면 교환하고 나서 자, 비숍이 가면서 일단 포크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다시 한번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자, 퀸이 G4칸 가면서 G6 폰을 위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흑이 입장에서 이 룩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룩을 잡고 있게 되면은 체크 한번 당하고요. 그다음에 체크하고 지금 비숍이 바로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게 F6가 딱 올라가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려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뭐 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바로 체크메이트를 이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곧장 이 룩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자, 킹부터 움직이면서 일단 이 대각선에서 빠져나가고, G6 폰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칼슨이 여기서도 룩을 지키지 않고, 자, 폰이 올라갑니다. 자, 폰이 올라가면서 비숍 대각선을 열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6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G7칸을 노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자, 지금 흑이 여기 있는 폰을 잡고선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을 확보하면서 좀 막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이게 E5에 걸리고 나면 또 이제 한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G6가 걸려있기 때문에 폰은 움직일 수가 없고 당장에 F6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위협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비숍이 가서 일단 폰을 제거한다 그래도 자, 기본적으로 좀 핀에 걸리는 자, 부분이 있고요. 그또한 가지가 비숍 G5가 왔을 때 요게 F6가 안 되는 측면이 생겨요. 자, 왜냐면 F6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이 비숍을 H6칸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킹이 끌려가면 곧장 체크메이트로 끝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자, 킹이 피한다 그래도, 자, 룩이 잡히면서 퀸이 공격을 받아요. 자, 퀸이 일단 끌려가고 나면, 자, 결과적으로 대각선은 잡혔고, 여기는 폰에도 지금 압박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 이 룩만 H1칸 오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자, 킹이 이제 G2칸 가면서, 자, 이거는 백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 선수가 상대 룩을 잡는데, 자, 칼슨이 비숍을 G5칸 배치하면서 퀸에다가 위협을 넣었어요. 자, 지금도 F6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비숍 체크 당하면서 앞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퀸이 빠져나가면서 룩에다가 위협을 걸거든요. 자, 그러니까 F6로 체크 한번 넣어주고, 자, 룩으로 A1 비숍을 데려갑니다. 자,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을 일단 그 막아낸 일단 모습이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퀸이 이렇게 H파일 잡고선 자, 올라가는 걸 일단 막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은 또 퀸이 C3칸 와서 이제 다시 위협을 하려고 해도 이게 룩이 이제 C1칸 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놓고 나면 결국 이제 퀸을 좀 내줘야 될 거거든요. 자, 이것 또한 이제 수비가 안 되는 자, 모습이고. 자, 결과적으로 자, 나이트가 와서 6칸 막으려고 하는데
자, 퀸이 H3큰 가면서 자, 함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칼슨이 확실히 그한수 위에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진 전술적인 플레이로 자, 승리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굉장히 좀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 또 이제 한국의 이준혁, 권세훈 선수가 또 참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자, 대회인데, 자, 또 재밌는 경기들 나오면 제가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